이건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제목이고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으로 만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영원한 피로 인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어떻게 되셨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있어요. 율법 시대 때. 그러면 대제사장은 왜 세웠느냐?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성소는 무엇이냐? 성소는 참 장막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려 하셨느니라.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짓도록 하신 이 성소, 장막은 무엇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 그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든 그 모형과 식양을 보여주고 그것을 그대로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지어진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모형이라는 거예요.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참 장막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참 장막은 하늘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 성소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참 장막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하늘 성소를 말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진 하늘 성소를 눈에 볼 수 있는 성막으로, 눈에 볼 수 있는 성소로 지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어진 성소를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 성소를 어떻게 하도록? 성소를 지키고 돌보도록 대제사장을 세웠다. 이 구약에서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다 뜻이 있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성소에서 드리는 그 예물과 제사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속죄를 받도록 드리는 예물과 제사였어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심령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백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룩함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관계는 오직 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죄를 속한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피를 흘릴 때에 그 기간만큼 그 생명의 기간만큼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 그래서 1년 된 양의 피를 흘릴 땐 1년 된 양이 가진 생명만큼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거룩함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해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해마다 드린 예물과 제사가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율법을 주실 때
율법만 준 게 아니라 삶에서의 모든 규례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규례들이 뭐냐면 뭘 먹어야 될지, 뭘 먹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씻고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든 예법을 주셨는데 그런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도 그것과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다. The law of God.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참 것이 오는 것을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율법의 모든 걸 통해서 참 것을 발견해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히브리서 9장 9절에도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말하는 것은 이 율법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든다면 우리는 계속 피를 흘려야 돼요. 어떤 짐승이든 그 피를 계속 흘려야 돼요. 오늘날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피 흘리나요? 안 흘려요. 다른 거를 대체를 하고 있죠. 피를 흘려야 하지만 죄사함이 있도록 하나님 법을 정하셨어요. 근데 이 피 흘림은 어디서 끝이 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율법의 피 흘림은 참 피 흘림이 올 때까지만 하게 하신 그림자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그 앞에서 율법으로 피 흘려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거룩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던 그 중보의 일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보여주신 모형이요 그림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 없는 다만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은 뭐라고 말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뭐를 깨닫게? 죄를 깨닫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의 어떤 제사를 지내면서 끊임없이 해마다 기억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하여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된다. 누군가의 대속죄물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백성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만 있을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해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얻게 하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일의 그림자로서 주셨다. 대제사장을 누가 세우셨다고 말했어요? 사람이 세웠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가 대제사장인데 그 후편의 말씀이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또한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민수기 16장을 가보면 고라의 반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고라가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그 고라가 반역을 일으켜요. 고라와 다단과 아미람이 왜 너희들만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 우리도 여호와를 만났지 않느냐. 왜냐하면 70인의 장로들도 다 만났거든요. 그럴 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민수기 1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성소에 들어가는 그릇에다가 불을 담아서 내 앞에 갖고 오라. 누구의 불만 받을 것인지 내가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와서 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이 사람들이 안뜰에서 그 모든 일을 돌보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그들이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게인스를 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라와 함께 그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대적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해서 불이 그들을 살라버리고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과 그들의 모든 식구들이 다 땅에 진물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에요. 30절 말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재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땅에 다 진몰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4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 그 반열에 속한 자들 외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이 레이지파여서 성막에서 안뜰에서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그것이 모세와 아론, 바로 그 레이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혈통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론의 혈통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할 수 없게 한 것은 아론이 특별하게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명했기 때문에. 그럼 왜 이 율법에서 이렇게 아론을 지명하면서까지 어떤 지명함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지명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예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은 계속 바뀌었어요. 그들은 계속 아론의 후손들이지만 계속 바뀌었어요. 한 번도 한 사람이 온전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대제사장은 해마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 죄사함을 대제사장이 드린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갖고 간 피가 드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갖고 간 피가 백성의 죄를 사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갖고 가는 역할인데도 하나님이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받는 그 레위 대제사장, 레위지파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면 해마다 바뀌면서까지도 그들로 인해서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인 제사가 이루어지게 할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아론의 반차, 그 레이지파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유다 지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백성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어. 자, 히브리서 7장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정리합니다. 율법에서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 그 레위지파의 반차를 따는 사람들은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어요.
정하고 지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대제사장만이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그래서 그 지정한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해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해마다 바뀌게 하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가톨릭에서 포프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뭘 해요? 고해 성사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알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오직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중보를 하는데 대제사장이 지정을 받았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속제물에 화목제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속제물로 지정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만 갈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모든 것이 그림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온 것이 그럼 뭐냐? 실제로 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한 몸을 지정하셨어요. 예물이나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지정하고 준비하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한 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정하셨는데 그는 그 지정하신 분이 영원한 제사를 위해서 그 피를 가져가야 되는데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몸을 버리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 지저스 그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도 그 육체가 가진 그 피는 영원한 피인 거예요. 그 영원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대제사장이 지정받은 대제사장이 그 피로만 가져갔을 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중보 역할을 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준비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레위지파, 율법이 아닌 그 다른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분을 지정하셨고 그 한 몸으로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피를 흘려서 가지고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지성소에 정말 좋은 일의 대제사장 참것으로 오셔서 그 피로 가지고 단번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영원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제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 남은 건 뭐예요? 어떻게 그 대제사장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나는 어떻게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한 아웃사이드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었고요. 또 그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도 또 레위 지파가 돼서 안뜰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누구도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에요.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찬양 중에 하나님 앞에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열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본다고 생각을 해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림자로 준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을 가졌다라는 의미하고 생각을 잘 해보겠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을 내가 가졌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그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이야기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레위지파가 돼도 안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에만 임재에 들어가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키입니다. 이게 중요한 키예요. 내 신앙이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단계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아웃사이드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었어도 그 다음에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을 들어가서 안뜰에 들어간 안뜰에 들어간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소까지 들어가야 되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물과 피를 다 드렸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그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찢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는 대제사장 한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 보좌 앞에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은 다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만? 레위지파만? No. 제사장이 된 사람만.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성소를 들어가기만 하면 지성소도 볼 수 있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그 반찬은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실 거예요. 그래서 찢어버렸어요. 완전히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아론의 후손만 되어지면 대제사장의 후손만 되어지면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그 피로 거듭난 자가 돼서 그의 아들이 되어진 자라면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아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예수 피로 거듭났으니까 나는 그냥 성소에 들어간 성소 신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난 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 되어야 되냐면 대제사장으로 되어서 들어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자여야지만 성소에 들어가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일하는 제사장이 될 때에만 들어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설명과 신약의 설명이 조금 혼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수가 많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제사장인 우리가 숫자가 많은 게 다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하고 연결하는 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한 몸에 각 지체가 많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몸 안에서 지체가 된 각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 되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지만 그의 지성소에도 들어가는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죠. 그분이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라고 알고 멀리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영원한 대제사장을 내 몸 안에 가지고 나도 함께 그 대제사장 예수님과 함께 그 임재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완전히 들어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로 나뉘죠.
여러분은 어디에 선택되기 원하세요? 멀리서 보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머리로 인식하고 말로 하는 사람이길 원합니까? 아니면 그분과 함께 정말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모든 축복을 다 소유한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를 공의로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되어졌다. 자, 의인은 뭐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믿음은 뭔가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 말이죠. 육에 대해선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우리 24절까지 한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이 칭의를 가지고 한번 칭의가 된 것은 영원하게 그 칭의를 간다라고 가리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의롭다 함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그게 점점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롭다 함을 완전히 얻게 된다 또는 점점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진다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피에 의해서만 계속 산다면 그 의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그 피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그 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땅을 사는 자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피가 절대적으로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려면 육이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을까요? 육이 죽어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엄마 아빠의 피를 가지고 뭔가 A형과 O형이 만나면 A형이나 O형이 나온다라고 말해요. 유전자적으로. 그죠? 그 피를 물려 받았기 때문에 내 피가 나오는 거지 그 피가 아닌 다른 피로서 내 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육의 피를 가졌으면 육의 사람에 속한 자로서 마귀의 자식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려면 예수님의 DNA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피를 가졌다면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start, beginning이에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forward, 어떻게 가야 돼요? 그 의로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의로 사는 삶, 예수님의 DNA로 사는 삶, 예수님의 피의 속성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바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의인으로서 의의 삶을 사는 것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느냐? 의로 살고 의로워지게 했는데 의로 살아야 될 사람이 의가 아닌 불의로 가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가 점점 의로워지는 거가 아니라 의는 항상 의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의로운 건 항상 의로운 거예요. 하지만 그 의롭다함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때 의로워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분의 의를 힘입었을 때. 이것은 주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한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영원한 대제사장 그 제사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그냥 주여 주여 부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래서 그분만을 찾고 구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준 사건이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원한 피를 들이셨기 때문에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보좌에 지금 항상 살아계셔서 그 피가 영원한 피니까 항상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피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대속을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보좌가 세 개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 보혈이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속하심을 중보하는 간구를 그 피가 드린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신원할 때 하나님이 그 피의 신원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인간이 죽어서 흘린 피도 소리를 내서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피가 그곳에서 소리를 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영원한 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가졌다는 이 말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중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졌어도 회개만 하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힘입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만 힘입으면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만 힘입으면 그러면 그 힘입은 자에게 그 피의 효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으로서 의의 삶을 가는 거는 항상 그 피를 힘입고 그 피를 의지하고 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은 심령에 아무것도 내가 주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내가 뭔가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여러분 안에 없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돈이 나를 온전히 하고 명예가 나를 온전히 하고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온전케 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그 어떤 것도 나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내게 주신 그 보혈만 그 은혜만 그 구원의 복음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 외에 그 다른 것이 내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피가 내 안에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그 피로 자서 그의 자녀가 된 자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자이기 때문에 불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죄가 나에게 다시 들어와서 사단이 나에게 다시 들어와서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단의 모든 일들을 다 진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일도 다 멸해져야 돼요. 내 안에 불안, 초조, 염려, 걱정, 낮은 자존감,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 연약함들, 과거의 상처들 모든 간에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여러분의 과거 속에 있었던 어떤 현재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이제는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가 나한테 들어와서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한다면 요한일서 5장 18절을 찾아서 한번 보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면 나는 어떤 자이냐.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자인가. 요한일서 5장 18절 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요한일서 5장 19절 21절 또 한번 봉독하겠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리고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불쑥불쑥 죄를 지어요. 불의를 행합니다. 마귀에게 다시 속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회개해서 돌이키고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이 뭐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할 때 내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명령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순종되어질 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육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불의에 대해서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상속받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주셨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면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그 눈을 뜨게 하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도 말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 사단에게서 건짐을 받은 자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 자요? 빛의 나라에 들어간 자요. 빛의 나라는 바로 성소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성소를 지었는데 그 성소를 짓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짓도록 하셨어요. 부살렐이 그 청막을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지혜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장막의 모든 식양을 보고 그대로 짓게 하라. 근데 그 그대로 짓게 한 장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장막을 짓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제사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어져서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느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끌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할 때 그 피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진다. 그래서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기업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 믿으세요? 이 말씀을 하는 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너희도 내 안에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이제 내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너는 내 기업을 얻은 자요 내 영광을 가진 자요 내 그 다음에 능력을 가진 자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기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말만 가지고 요 안에 예수님이 충만되어지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면은 귀신이 달려들어요. 그걸 보여준 게 시몬인데 나도 뭔가 그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다 할 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죽고 그만큼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그들이 뭐래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그만큼 내가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제사장이 되어져서 말씀의 지배를 받다. 내 생각도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도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완전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DNA로 충만케 되어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걸 뿐이에요. 믿고 이제 그분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 주신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